그 지금 원금의 손실은 얼마입니까? 저기 써있듯이 저희 원금의 손실은 마이너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테슬라에서 나눠냐? 그러잖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들 저희의 꿈은 창대합니다. 웬만하면은 네, 그냥 네, 본주에 투자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의 진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뭐야? 오늘 배당금 들어온 거 봤지? 왜 이렇게 좀 늦게 들어왔지 이번에는? 이번에 주말 껴서 그런 거지 그렇게 또 늦게 들어온 건 아니야. 그래도 NH가 이렇게 이틀이나 뒤에 준 적은 없는데 항상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 줬거든. 어쨌거나 우리가 계산한 그 금액 그대로 아주 딱 들어왔더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테슬리 이제 배당률 그 영상을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너네 그 원금은 도대체 언제 회복될 수 있냐? 최근에 되게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원금은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뭐 이래저래 뭐 커버드 콜에 대한 뭐 좀 뭐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들 그런 댓글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테슬리 TSLY 이 상품을 한 1년 2개월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투자한 원금과 그 원금의 계좌 상황 그리고 매달 받았던 배당금 그 배당금을 테슬라 본주에 투자해서 또 이제 수익을 냈고 이런 전체적인 저희 TSLY 그 투자 상황을 오늘 낱낱이 공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영상은 절대 뭐 투자를 추천한다거나 권유를 하는 내용이 아니라 저희처럼 테슬라를 정말 사랑해서 올인까지 했고 뭐 테슬라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는 뭐 계속 또 투자를 해왔고 테슬라 월 고배당주 TSLY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는 맞지 않는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절대 권유나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구나 얘네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그냥 편안 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한번 해봤어. 짜잔. 이게 그럼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배당금 딱 정리한 거야? 저기 딱 써있는 그대로 테슬라 월 고배당주 테슬리의 총 투자금이 우리가 3,180만 원. 그치, 총 지금? 우리는 항상 어떤 파생상품을 투자하든 테슬라 2배 레버리지든 테슬라 3배 레버리지든 투자 원금의 최대한 10% 내외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총 투자 자산에? 총 투자 자산에. 어쨌든 거기에서 딱 10% 내외에서 3,180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고 항상 10%를 지키는 이유는 이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게 본주보다 우선 레버리지나 파생상품에 더 이게 비중이 커지면은 이게 진짜 잘못돼 버리면은 진짜 이거는 망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항상 파생상품은 10% 내외만 하고 있어. 그래서 3,180만 원 딱 투자하고 있고 저기 옆에 동그란 게 요거. 이제 8월, 9월, 10월 이렇게 그러니까 2013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월 달에 첫 배당금을 받았어. 176.44 귀엽네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248.58 10월 달에 367.78 11월 달에 416.91 12월 달에 590.3 1월 달에 543.98 이때부터 좀 테슬라가 좀 떨어지면서 배당금이 줄어들기 시작했어. 맞아. 590.31을 찍고 맞아. 2월 달에 515.86, 3월 달에 552.41 계속까지지. 4월 달에 494.27 그 다음에 5월 달에 531.66 올라가고 6월 달에 또 빠져 493.27 그 다음에 7월 달에 810.33 이때 갑자기? 처음으로 한 주당 1달러를 이제 준 거야. 배당률을. 그래가지고 배당금이 확 올라갔지. 그 다음에 821.18 8월 달에 그리고 이제 지지난 달에 이제 배당률이 또 0.8 모식이 나와가지고 좀 또 많이 깎였었거든. 100만 원 또 떨어졌었잖아. 맞아. 하여튼 695.81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 여기 10월 달에는 그치. 930.66 지금 딱 쭉 봐도 지금 가장 최고치야. 그치. 가장 많이 받은 배당금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원금 3,18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배당을 쭉 받은 게 아니라 원금은 계속 조금씩 늘려 계속 이제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서 원금 자체가 점점 커진 것도 있고 배당률은 뭐 들쭉날쭉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배당금은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렇지. 이제 항상 우리는 배당락 이후에 한 3-4% 빠지고 나서 그때 이후에 이제 좀 쌀 때 테슬리를 많이 추가 매수를 했지. 그래가지고 맞아.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씩 막 꾸준하게 했을 거야. 맞아, 지금 맞아. 최근엔 안 사고 있지만. 맞아, 맞아. 어쨌든 그래서 총 3,180만 원 투자해가지고 테슬리로 총 받은 배당금이 8,267.86달러야. 와. 이게 오늘 환율 1,348달러로 이제 가정을 하면은 1,114만 원 정도를 배당금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약 총 투자 금액의 벌써 한 3분의 1 이상을 지금 배당금을 받은 거야. 1년 2개월 만에.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테슬라 주가가 계속 이렇게 좀 이 상태로 유지가 되던지 아니면은 더 올라가던지 떨어지지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지 않을게. 이제는 더 떨어질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내일 모레가 로보택시라는 걸 기억해. 아, 그렇지. 뭐 그렇지만은 뭐 다시 또 오르겠지. 어쨌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저 배당금을 이제 앞으로 한 2년만 더 받으면은 이제 총 투자했던 3,180만 원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될 것 같아. 총 3년 정도 걸리게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 테슬리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원금 손실이 너무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살 깎기 해서 이제 배당금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도 되게 지금 원금이 많이 손실 중이기는 하잖아. 그치? 왜냐면 배당락이 항상 있으니까는 매달. 그치, 원금의 손실은 얼마입니까? 저기 써 있듯이 이제 원금의 손실은 마이너스 1,510만 원이야. 1,5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 반토막은 아니지만 많이 한 뭐 마이너스 40몇 프로 정도. 그치. 되겠네요. 그래서 총 받은 배당금이 1,114만 원이잖아. 그다음에 지금 손실 금액이 1,514만 원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배당금 받은 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있고 또 일부는 또 투자하고 있고 테슬라 본주. 그래서 그거는 이제는 빼놓고 그냥 배당금 받은 거하고 손실 금액만 딱 이렇게 상계를 치면은 지금 마이너스 400만 원 정도 손실인 거야. 그치. 총 투자 금액의 약 한 13% 정도. 그치, 그치. 10몇 프로. 13% 정도 손실인 거지. 근데 우리가 또 테슬라 본주에 재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 것도 있잖아. 그치. 우리가 항상 이제 배당금 받으면은 테슬리를 사는 게 아니라 테슬라 본주를 사 모으잖아. 그래서 지금 1,114만 원어치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우리가 테슬라에 재투자한 거는 525만 원어치밖에 안 샀어. 왜냐면은 내가 테슬라가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200달러 밑에서 사고 싶어서 쫄아가지고 계속 이제 200달러 언제 깨지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깨지고 계속 떨어질 것 같다고 올라가고 떨어질 것 같다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못 사고 못 사고 계속 배당금이 쌓이다 보니까는 계속 현금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525만 원 정도만 매수한 상태이고 지금 600만 원 정도는 그냥 그 계좌에 현금으로 가만히 있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로보택시 이후에 떨어지면은 600만 원을 이제 더 이제 추가 매수를 하려고 지금 대기 중인 상태인데 어쨌든 현재 지금 525만 원 투자해가지고 124만 원 정도 수익인 거야. 이게 만약에 이제 나머지 600만 원까지 다 뺐다고 치면은 저게 한 250만 원 정도 아마 수익이 됐겠지. 그렇네. 그랬겠다. 어쨌든 그건 안 산 거니까 제껴두고 보면은 재투자를 해가지고 124만 원의 수익을 더 생겼잖아. 그러니까 아까 마이너스 400만 원 정도였었지. 배당금 받은 거하고 손실 받은 손실인 게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고 재투자해서 수익된 게 125만 원. 현재 그러니까는 약 한 뭐 280만 원 정도? 275만 원, 280만 원 정도. 280만 원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총 투자 금액 3,180만 원에 마이너스 280만 원 정도니까는 마이너스 9% 정도인 거지. 오케이, 우리는 오케이. 지금.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저 테슬라 월 900만 테슬리를 우리가 테슬라 주가가 260 중반에 시작을 했어. 맞아. 테슬라가 지금 240도 떨어졌잖아. 지금 240달러. 그러니까 테슬라 우리가 저 3,180만 원을 테슬라의 본주에 투자를 했다고 쳐도 지금 테슬라가 그래도 240까지 빠지면서 10% 하겠다. 정도 빠졌으니까는 비슷비슷해? 타네요. 비슷비슷해. 그래가지고 뭐 이도저도 아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지금 뭐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잃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야. 근데 이거의 진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재투자야. 아, 그치. 재투자를 했기 때문에 맞아. 이런 거지. 만약에 저 테슬라 월 900 테슬리를 배당금을 받은 거를 다 써버리면 고스란히 뭐 생활비로 쓰던지 뭐 놀러 가든지 먹던지 그랬으면은 지금 손실이 아까 마이너스 500만 원이라고 했잖아. 근데 저 1,100만 원도 배당금을 받아서 다 쓰는 경우라면은 손실이 지금 더 어떻게 보면은 느낌적으로 더 커진 상황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 얘기했듯이 아까 그 배당금을 우리가 1,110만 원을 받았잖아. 이거를 지금 1년 2개월 만에 지금 어쨌든 총 투자금의 거의 지금 3분의 1 넘는 배당금을 받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 3년 정도 배당금 따박따박 받으면 총 투자금보다 배당금이 더 많아질 그치, 거다. 많아지는 비슷해질 그 순간? 거다. 그럴 거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재투자를 하지 않고 배당금을 썼던 사람들은 3년 정도는 그치. 버티고 계속 배당금을 그치. 받아야지 그치, 그치. 내 본전이 오는 거고 그치, 그치. 이제 막 배당금을 나는 4년, 5년, 6년 막 저 상품이 망하지 않는 한 테슬라가 망하지 않는 한 7년, 10년 동안 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배당금을 그냥, 받으면서 그치. 3년이 지나면 이 손익분기점이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맞아. 이제 배당금을 많이 받을 거냐 수익이겠지. 대신 맞아. 이제 원금은 계속 그치, 그치, 떨어질 그치. 건데 여기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여기 240쯤에 안주하지 않고 그치, 300을 넘고 400을 넘고 500을 넘고 전고점을 뚫고 뭐 간다고 치면은
원금 자체도 뭐 본전이 온다든지 아니면 수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맞아. 충분히 많아. 맞아, 맞아. 우리가 그걸 보고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일단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테슬라 이제 $300 갈 때까지 요 상품을 한번 해보겠다. 거의 이제 테스트처럼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신랑이 전고점 갈 때까지 해본대요. 아,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산해서 봤을 때 맞아, 테슬라 주가가 $260 중반만 오면은 다 이거 우리 딱 그 배당금 받은 거하고 손실인 거하고 딱 내쳐서 한 개 쳐버리면은 딱 본전이야. 아니야, 살짝 수익이었어 그때. 아, 살짝 수익이었나? 한 뭐 100 얼마 수익이었어. 그래서 그러니까는 크게 의미 없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항상 결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TSLY를 투자를 하다 보면 일단 본 그 뭐지 그 원금이 많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막 쫄려. 아, 나 배당금을 내가 뭐 대체 투자하려고 뭐 하나? 아니 배당금으로 나도 막 쓰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래서 막 내가 좀 징징대고 이래서 한번 이렇게 결산을 쫙 해보면 사실 뭐 테슬라 본주를 이걸 주고 샀으나 TSLY를 투자하면서 원금 가지고 배당을 받으면서 재투자를 하나? 똑같아. 그냥 결국에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결산을 한 두 번인가 세 번을 했지. 그럴 때마다 차이 나는 게 한 뭐 100만원, 200만원 여기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뭐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이걸 진짜로 해보지 않고 그러니까 해보지 않고 무조건 뭐 위험하다, 무조건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그냥 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다 각자 그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3,000만원 넣어놓고 나는 배당금 5년, 6년 받을 건데 그게 좋으신 분들도 5년, 있고 5년, 6년이면 그 사람이 이득인 거지. 그치. 아니면은 그냥 뭐 또 이제 다른 분들은 됐어, 나는 그냥 이걸로 테슬라 본주 넣어놓고 3년 후에 뭐 2배 볼 거야, 3배 볼 거야 이러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자 판단을 잘해서 얼마만큼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최악의 상황에까지 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테슬라 본주에 3억이 넘는 큰 돈이 있고 테슬라 2배로 벌지 TSLL에도 거기에도 몇천만 원 있고 여기에도 테슬라에도 지금 몇천만 원 있고 우리는 좀 그래도 남들이 말하는 그 뭐야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테슬라에서 나눠냐?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나름 우리는 레버리지에다가 이만큼 뭐 본주 이만큼 배당지 이만큼 해놓은 거야. 이게 우리는 이제 우리는 왜냐면 테슬라를 좋아하니까. 분산 투자야? 아,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지금 계속 이게 테슬라를 투자하고 나서 테슬라가 지금 300을 못 넘었어. 못 넘고 있잖아. 이거를 이 결산을 말이야. 나중에 테슬라 결산 이거잖아. 테슬라 주가가 $300 넘어서 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태민현님 배당을 300만 원이나 받으셨어요. 아씨, 엔비디 애들이 비웃겠네. 그때 되면 배당금도 막 거의 2달러 가까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 손실률도 지금 만약 1,500만 원인데 저것도 확 줄어들 거고, 배당금 이만큼 받을 거고, 그러면 이제 딱 손실 금액과 배당 받은 것과 재투자한 것과 다 합치면은 이게 또 이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익이 될 거란 말이야. 지금 그걸 못하고 있네. 지금 테슬라가 300원 넘어가지고 계속 여기 원전에서만 계속 이렇게 인증하니까는 아유 저 바보들 저 붕신들 이러지. 테슬라가 300을 넘어서 300 근처라도 가가지고 다시 한번 하게 되면은 아마 지금과는 완전 땀 결과가 되었을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여러분들 저희의 꿈은 창대합니다. 아니야 진짜 다 올라가잖아 자꾸 테슬라가. 우리가 지금 260, 270도 못 넘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넘으면은 지금 이 테이블이 완전히 바뀔 거라니까. 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가가 진짜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같이 또 테슬라를 수익 실현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 있잖아. 테슬라 그 한 주 파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들. 그런 우리들에게 사실 수익 실현을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TSLY에서 이렇게 배당금을 매달 이렇게 조금이라도 얼마라도 그 들어오는 게 나는 이 테슬라 장기 투자를 이어가는데 되게 큰 힘이 돼. 어쨌거나 내가 그냥 생활비 쓰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아등바등 모아서 그걸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내가 투자한 돈에서 배당금 받은 걸로 또 테슬라 투자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는 현금이 좀 순환이 된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투자해서 내가 막 일해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요게 또 그래도 또 테슬라 투자하는데 또 이렇게 자그마한 힘이 돼. 잘 봐. 이제 쭉 올라갔잖아. 우리가 지금 한 6월 달인가 5월 달인가부터 그 테슬라 수량 추감에서 멈췄을 거야. 지금 배당 계속 올라가고 있지. 이번 달 $930 찍었지. 이게 한 125만 원 정도야. 근데 이제 테슬라 만약에 로보택시 이후에 만약에 진짜 잘 돼서 올라가고 $300 가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이번에 1.09 나왔잖아. 근데 막 1.45 뭐 1.5 막 $2 밖에 나오면 이제 앞으로 뒤에 여기 이제 배당금 $1,000
1,100달러, 1,200, 뭐 1,500, 2,000달러 찍히고 지금 마이너스 9%잖아. 이거잖아. 지금 다음에 인증할 때 봐라. 이제 여기 플러스돼 있다. 이제 잘 봐라 이제. 어? 이거 캡처 체크. 아니 뭐 유튜브에 박제 시켜 쓴 거니까 지금 이거 누가 지울 거 아니니까 잘 봐라 이거 바뀐다 이거. 마이너스 커지면 지우자. 네, 이렇게 해서 저희의 투자 상황을 아주 샅샅이 보여드렸고요. 오늘 배당금 들어왔으니까 그걸로 저희는 또 이제 재투자를 위해서 일단 현금을 이렇게 박아 놓을 건데 혹시라도 이제 배당금으로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또 시원하게 또 좋은 데 쓰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너 한 10%만 쓸까? 어? 아니. 삼겹살 먹을까? 10%만? 야, 그래봤자 뭐 10만 원? 됐어. 10만 원 그냥 내가 살게. 내가 사줄게. 배당금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TSLY 정말 저희의 그 창대한 그 모습을 꼭꼭꼭 지켜봐 주세요. 300만 근처 가면 내가 바로 인증할 거야. 잘 봐라. 완전 싹 바뀌겠다 이제 저기. 야, 계좌 전체 공개해. 300 가면. 그러니까. 어쨌든 네, 여러분들 테슬리는 계좌가 녹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배당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아. 배당을 주고 나면은 항상 이제 배당락이 있어서 한 3%, 5%가 매달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가 녹는 건 맞아요. 그래서 재투자가 중요한 겁니다. 배당금 받은 걸로 재투자를 해서 재투자인 걸로도 수익을 내고 그래야지 테슬리에 투자한 걸로 온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재투자가 없으면은 수익을 내기가 진짜 상당히 어렵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진짜 막 우상향하면서 막 갑자기 막 진짜 로켓 쏘지 않는 한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 한 힘들어요. 물론 운이 좋아서 샀는데 막 갑자기 테슬라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막 본주 투자한 것도 테슬리 본주 수익도 막 수익이 되고 배당금도 많이 받고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은 그런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당락 때문에 계좌가 녹는다라는 건 항상 명심하시고 재투자 해야 된다. 근데 혹은 나는 그냥 재투자하지 않고 배당금 받고 나는 그냥 진짜 5년, 6년, 10년 테슬라가 망하지 않을 거니까 배당금 받을래? 그러면 진짜 그렇게 5년, 6년, 10년 배당금을 그치. 받으셔야지 이게 수익으로 아마 느껴질 그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나는 이런 투자가 맞는 사람이 있고 저런 투자가 맞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저희는 젊어서 아직 저희는 재투자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치, 맞아. 그냥 나는 없는 이거 돈 치고 3천만 원 넣어놓고 난 이거 그냥 어차피 막 3,100만 원 저거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해가지고 내가 상하비로 쓰면은 3년이면 없어지는 돈인데 저거 투자해놓고 나는 진짜 배당금 나 이거 한 6년 7년 받아먹으면은 이득인 거잖아. 그치. 어쨌든 각자의 투자 상황이 다른 거니까는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 절대 추천 아니고 절대. 저희 그냥 이 투자 상황을 말씀드린 거니까는 잘 참고하시고 웬만하면은 네 그냥 본주에 투자하신 게 본주에 투자하신 게 낫습니다. 아 파생 상품은 위험합니다. 그게 레버리지든 뭐 이런 고배당주든 어쨌든 그냥 본주에 투자하시는 게 나으니까는 네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네 어쨌거나 저희의 모든 계좌는 창대해질 거니까 꼭 지켜봐 주세요. 테슬라 300만 가면은 잘 봐라. 아 허리 아파. 다음 주에 인증할 수 있어. 로보택시 이벤트 끝나고 이제. 알았어 여보. 이제 그만하자. 로보택시 때문에 머리 아프니까. 유한타증권과 태민여가 다시 만나 치킨 쿠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유한타증권 신규 고객 중 계좌 개설을 하시고 100만 원 이상 거래하신 선착순 50분께 치킨 쿠폰을 지급하고 있고요. 유한타증권의 기존 고객분들 중 100만 원 이상 거래하신 선착순 200분께 치킨, 피자, 햄버거,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빠르고 안전한 이벤트 참여를 위해 계좌 개설과 거래를 하시기 전 설명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둔 이벤트 참여 링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남겨주시고 방문 경로에는 태미녀 세 글자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이벤트 참여가 완료됩니다. 추후 이벤트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계좌 개설과 거래를 진행하시면 완벽한 이벤트 참여가 끝나게 되는데요. 유한타증권의 신규 기존 고객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치킨 쿠폰 많이 많이 받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성투를 응원합니다.